자, 그런데 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죠. 이 수타 명인의 친동생이자 이 식당의 주방장. 아주 시누이 역할을 톡톡히 하십니다. 잘했죠? 잘하고 뭘 잘해. 이제 다 기름때 고대로 있구만 이거. 중국 음식 기름 너무 많잖아요. 한식이랑 달라. 뭐야? 아니, 이거 물로 씻으면 다 없어져요. 아, 기름때 이게. 다시 닦아, 닦아. 아이, 물 다. 이게, 다시 닦아. 아이, 지금 하루 종일 이거 닦았는데. 그 밥은 언제 먹어요, 지금?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그래, 아, 그래, 이렇게 닦아도 이거 밥이야, 밥이. 아니, 다시 닦아. 오후 2시가 넘었는데 밥도 안 주고 나를 어떻게. 아유. 자, 설거지가 끝나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자, 눈물의 양파가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장난꾸러기 정승철 씨도 이번만큼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했는지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양파를 까합니다. 눈물은 계속 나오지요. 물을 담가서 까야지 안 믿지. 자, 정승철 씨의 눈물이 주방장님의 얼음장 같았던 마음을 녹이기라도 한 걸까요? 안 뺐는데 지금 와서 어우 한 소쿠리 다 까고 이만큼 또 깠는데 닦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담가요. 이렇게? 담가놓고 아 이렇게 담가놓으라고? 어. 주방장님이 이거 한번 까는 거 보여줘봐요. 시범. 네. 어디 이렇게 따가지고 자 몸소 시범에 나선 주방장님. 자,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? 순진한 우리 지방장님 정승철 씨 꽤 넘어갔습니다. 계속 옆에서 칭찬하고 어찌 진득하게 일한다 했더니 가만있어봐. 혼날 것 같은데요. 저 시범 보이지? 아, 시범 다 됐지? 이게 지금 몇 개 까는데? 아, 지금 잘 까고 있어. 아, 빨리 까. 아, 걸린 거야? 뭐야 이거? 걸렸네. 내가 쉽게 넣고서 내가 까는데. 자, 그래도 일단은 주방장님 덕분에 일이 좀 수월해졌습니다. 계속 울어요? 설거지만 잔뜩 하고 네. 또 양파만 잔뜩 까고 이래서야 언제쯤 밀가루 근처에나 가볼 수 있을까요? 아유, 그냥 괜히 수타 배운다 그랬다가 그냥 수타게 욕만 먹고 아주 그냥 어? 괜히 한다 그랬어. 아주 그냥 아유, 힘들어. 그냥 배도 고파질 건데 밥도 안 먹여주고 그냥 왜? 18만? 나한테 뭐라 그래? 스타면 좀. 네? 너 다친 거야? 아, 야. 이 양반이 저 사람이 됐어요. 어? 이 저 우리 저 주방에서 말이야. 당신 내가 완전 제일 잘생겼어. 얼굴도 그냥 달덩어리 같은 게 그냥 눈썹도 그냥 셔짜 눈썹이다 그냥. 아유 그냥 최고야. 아유 당신 잘됐어. 행복해. 你那个小伙收了，原来和我改型。 이거 줘? 그럼 내가 최고 개그맨이지. 야, 이 양반이다. 나를 알아보는 거야. 아, 난 최고야. 난 최고라니까. 난 제일 최고. 자, 코디가 생신인가요? 정동철 씨가 드디어 반죽을 만져보는데 초고속 승진이라도 한 걸까요? 얼마나? 아니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자, 또 걸렸어. 그럼 그렇죠. 첫날부터 사고를 칩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? 똑바로 좀 가르쳐. 야, 주방 일은 그 가르치는 사람 지시를 따라야 돼요. 왜냐면 주방이잖아요. 칼도 있고 또 뜨거운 거 물도 있고 그 위엔 할 수 있거든요. 그 물가루 반죽이잖아요.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룰 줄 알아요. 모르는 사람은 그냥 괜히 이렇게 흔들다가 날아가요. 그럼 기름에 뜨거운 기름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위험 때문에 그렇게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거죠 사실.